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기업인 존슨앤존슨도 간밤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올해 가이던스는 낮춰 잡았습니다. 이번 2분기 주당 순이익은 $2.59로 시장 전망치인 $2.54를 상회했고 지난해보다 증가세를 보였고요. 매출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회사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매출이 증가한 영향인데요. 하지만 올해 매출과 순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 이외에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간밤에는 주가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46%의 낙폭으로 마감을 했는데 주가 흐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뉴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존슨앤존슨처럼 최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티그룹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기존 $364에서 $330로 낮춰 잡았지만 현재 주가보다는 3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시티그룹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PC 수요도 둔화되고 있고 또 강달러로 역풍을 맞으면서 단기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또 하반기에는 IT 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에 실적을 발표했던 IBM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역시나 달러 강세로 인해서 올해 환차손이 3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합의 4자 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합의에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간밤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가 러시아 해군에 의해 봉쇄가 되면서 전 세계 곡물 시장이 심각한 공급 타격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흑해의 곡물 수출항을 다시 열고 러시아가 식량을 실은 선박에는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재개가 되는 것이고요. 밀과 옥수수를 포함해서 총 2,200만 톤의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 세계 곡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합의도 잘 마무리가 된다면 세계 식량난 완화와 또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영국의 부동산 정보 업체인 나이트 프랭크가 발표한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는 2분기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지난달 집값은 작년 말이나 올해 초 고점 대비 8% 하락을 했고 또 간밤 발표 된 미국의 6월 신규 주택 착공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7월 주택 시장 지수도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낙폭을 보였던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릴 경우에 주택 시장을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택 산업은 경기 침체의 가장 빠른 선행 지표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